55%의 3도 화상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정말 반 이상이 화상을 입었는데 의학적으로 그게 살아날 남아공승이 있는 겁니까? 아니면 한마디로 기적적으로 운 좋게 살아나신 겁니까? 기적적으로? 기적적으로. 네. 사실 가장 큰 고통이 이제 화상이라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정도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. 뭐 어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이렇게 어떤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서 피부로 느낀다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가장 예민한 곳이 피부고. 네. 네. 그러니까 그 뭐 네. 많이 아팠어요. 네. 아주 아팠어요.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. 그잖아요. 그죠? 막 이렇게 진물도 많이 나고 그랬을 텐데. 그렇죠. 이렇게 피부가 없으니까요. 네네. 이제 몸에 이제 단백질, 뭐 물 이런 게 다 피뿐만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는 상태였고요. 눈에도 이제 눈, 코, 입만 내놓고 다 붕대 감고 있었거든요. 그 네. 사이사이에서 진물 계속 흐르고 또 이제 이게 피부가 진피가 이제 한번 화상을 입으니까요. 자꾸 줄어들어요. 딱딱해지고. 그러니까 눈도 감을 수 없게 되고 24시간을 제가 이제 눈을 뜨고 있었죠. 네? 네, 24시간을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렇게 감겨지지가 않는 거예요. 살이 당겨 올려져서.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계속. 그 졸리면 어떻게 해요? 아파서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. 진통제 맞으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잠들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냥 거의 뭐 무서워서 아파서 잠 못 자는 시간들이 계속 있었고요. 이렇게, 어디서 들어왔는지 중환자실에 벌레가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진물이 막 눈을 막 가리고 있고 거의 뭐 잘 안 보였어요. 계속 흐르니까. 근데 거기 이제 벌레가 앉았는데 너무 그때 이제 슬프다고 생각한 게 뭐 어디 하나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. 제가. 그렇죠. 고개를 흔들 수도 없고 눈을 깜빡일 수도 없고 그 팔이 하나 쫓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구나. 네.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그때. 네, 피부 대신 붕대를 감아놨지만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 매일 이제 소독을 하러 치료실에 가요. 이렇게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주사하는데도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네.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데 치료사분이 이제 이지선 씨 치료 가셔야죠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진짜 이렇게 죽으러 부르는 것 같은 그렇게 너무나 그게 너무 큰 뭐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이제 가서 느껴야 될 고통이 크니까 굉장히 공포가 많았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골맞을 때도 소독하잖아요. 꼭 엄청 아프거든요. 근데 지금 뭐 몸의 55%를 다 이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마취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매번 매일 하는데 마취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러니까 그렇죠. 이제 진통제를 맞고 하지만 뭐 저 말고도 환자분들 많으시니까요. 가면 또 좀 기다려요. 그 문 앞에서 나 네. 이제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막 비명을 지르거든요. 지옥에서 아마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치료 받고 오면요, 이렇게 그냥. 막 온몸이 다 발발발발 떨려서 이가 막 계속 덜덜거리고 그리고 낮에만 해도 가족분들 면회 와서 막 이야기하셨던 분이 밤이 되면 막 이렇게, 이렇게 이제 심장 정지가 오는 거예요.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. 막 커튼을 막 치고 막 가족들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막 그런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 이제. 아이고. 중환자실이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거기서 18명의 환자분 돌아가시는 걸 제가 밤마다 보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전쟁터라고 기억할 만큼. 네.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 혈관이 좀 막혀가지고 네, 봤습니다. 관상동맥 그 시술을 받았는데. 제가 좀 난리를 쳤거든요. 하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에요. 저 그때 얘기하실 때 되게 공감했어요. 아 그래요? 그 이동 침대 타고 이렇게 천장이 계속 바뀌는 그래서 맞아 그렇지 그렇죠. 네.
감사합니다. 그게요. 사실 저는 뭐 2시간 정도